You've been terrorizing me, yeah, I'm always wrong. I knew you lost your mind when you dropped that bomb. Girl, are you crazy? Yeah, you must be crazy. I've been thinking lately it's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지금 막 손등에다가 막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것이냐, 가을이 되면서 제가 미지근 멀멀한 메이크업을 올렸는데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가을에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는 싶은데 가을 하면 너무 웜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던 것 중에 무화과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 사진을 봤을 때 웜한 무화과도 있고 미지근한 무화과도 있고 딥한 톤의 그런 무화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톤을 막 그렇게 크게 타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무화과 톤의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도 보면은 되게 촉촉한 무화과 메이크업이 있고 되게 좀 뽀송한 메이크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촉촉한 편의 무화과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 뽀송한 무화과는 또 겨울철 되기 전에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묘한 빛에 물든 듯한 그런 컬러감 위주로 사용을 해줄 거고 요 색감 아니면 요 색감? 너무 쿨하지도 않고 너무 엄하지도 않은 정말 아무나 다 써도 내 얼굴에 분위기가 장착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생색내려고 제가 안 지우고 있었어요. 일단 테스트 다 완료했으니까 지울게요. 오늘은 제가 어디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크림은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나가실 분들은 지금 바르시고요. 쿠션을 바로 발라줄 건데 최근에 비글로 볼륨 쿠션 요게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것도 진짜 바로 샀어요. 일단은 이마부터 아이 메이크업부터 오늘 할 거니까 오 약간 바르자마자 되게 예쁜 이런 촤르르르한 광이 피부에 지금 싹 돌아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원래 에스쁘아 비벨벳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에스쁘아 비벨벳은 정말 바르자마자 바로 픽싱되는 정말 매트한 느낌의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에스쁘아 비글로우도 살짝 뭔가 벨벳하게 마무리되면서도 좀 속광이 도는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이라서 과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었거든요.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약간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발려요. 뚜껑에 덜어내는 요 부분도 오돌토돌한 엠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긁어서 쓰기 되게 좋고 커버력도 아니 이거 봐봐 약간 물찬광이 지금 찍혀 바로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기초 바르는 것처럼 엄청 촤르르하게 발려요. 너무 예쁜데? 물론 지속력은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에스쁘아는 뭐 워낙 지속력 좋은 거 지금 이 첫 사용감에 너무 지금 만족스러워요. 쫀쫀한 테이프를 붙이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지금. 결 사이사이를 되게 잘 메워주면서 속광이 빡 뿜어져 나오는 느낌? 사실 제가 글로우 쿠션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저같이 되게 건성이신 분들은 글로우 쿠션을 발랐을 때 오히려 뭔가 내 속에 있는 그 속건조와 좀 만나게 되면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오히려 좀 개기름처럼 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광 쿠션을 바르면 얼굴이 되게 커 보여서 싫어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피부에 뭔가 속광이 머금고 있는 것처럼 딱 발리니까 너무 괜찮은데? 정말로 다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여행용으로 당첨. 썼을 때 파운데이션처럼 마무리되는 쿠션들을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여행용으로는 200% 만족하는 그런 쿠션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네오 쿠션이랑 비벨벳 쿠션 그리고 헤라 그 뉴 블랙 쿠션 있죠? 딱 그게 저의 이제 파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쿠션이었거든요. 보면은 다 매트잖아요. 글로우가 없어 목록에. 근데 얘는 제가 넣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눈만 좀 꼼꼼하게 발라주고 파우더는 바이유어 세럼핏 루미너스 페이스 파우더 핑크빛이 도는 파우더입니다. 촉촉하게 발려서 피부가 매우 건조하신 분들이 파우더를 써야 된다 했을 때 딱 들뜸 없이 바르기 되게 좋고 광나는 피부 표현을 연출할 때 극강의 매트 파우더를 사용하면 경계가 이질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투명 파우더를 써줘야 되는데 같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파우더예요. 뭔가 파우더 얹은 듯한 느낌이 전혀 안 나는 되게 가벼운 느낌의 파우더? 모브닝 듀얼 아이 글램 컨실 펜슬 뉴 린넨 컬러고 여기에 컨실러 부분이 있는데 얘가 되게 크리미하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또 픽싱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서 이걸로 일단은 좀 진한 것들을 한번 히끗히끗한 느낌으로 좀 덮어주고 갈게요. 브로우 뒷부분으로
한번 빗어주면 컬러감이 죽거든요. 그 다음에 파우더로 한번 다시 눌러줄게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눈썹에 살짝 베이스 깔아줄게요. 내가 눈썹이 난 방향을 따라서 컬러감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비슷한 컬러감의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주시면 돼요. 끝!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뾰끝나게 한번 올려서 그려볼까요? 이 산은 좀 이렇게 죽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이밍 스킨핏 컨실러 브러쉬. 이게 브러쉬가 내장된 컨실러로 출시가 또 됐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거거든요. 컨실러가 들어가 있어서 붓으로 좀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이런 제품들 특징이 저는 개인적으로 팁이 달린 컨실러보다 이게 더 양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특히 처음에 돌리다 보면은 언제 나오지? 하면서 돌리면 이게 확 내용물이 쏟아져요. 그 양 조절이 조금 불편하다. 또 쓰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누드 베이지 컬러 이걸로 전체적으로 눈 윗부분을 좀 밝혀주듯이 이렇게 한번 깔아줄게요. 아이보리 살구색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살짝 베이지빛 도는 느낌이고 이 컬러랑 이 컬러 그냥 눈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 퍼지는 느낌으로 핑크빛 도는 거 단독으로 묻혀서 눈꼬리 부분에 한번 더 음영 주듯이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 브라운 컬러는 눈두덩이에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이 컬러로 그냥 이렇게 음영 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이 컬러만 단독으로 묻혀서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앞에 트임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조금 침범해가지고 발라줄 거고 이 눈 뒷부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약간 이렇게 퍼지게 냅둘게요. 그리고 살짝 애교살 밑에 부분, 애교살 부분까지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 눈 밑에는 이런 붉은 컬러의 섀도우를 써줘야 눈이 되게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난 눈이 조금 커 보이고 싶고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해준 방법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 묻혀서 이 눈 위에 빈틈 있는 이 부분에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 컬러랑 섞어줄게요. 약간 트여 보이게 눈 뒷부분 이렇게 음영감을 꼬리에만 줄 거예요. 이 컬러 붙여가지고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 애교살은 딱 내 눈동자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 눈동자부터 살살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라인 가이드는 일단 여기 맨 밑에 있는 번트너트 컬러. 이게 섀도우가 써보니까 밀도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웨이크메이크의 팔레트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나왔던 팔레트들은 웬만한 컬러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을 시즌에 나온 이 팔레트가 제형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밀도감 있고 좀 포슬포슬한 느낌이라서 가루날림도 없고 좀 착 붙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맨 밑에 이거 두 개는 립 용도로 나온 거잖아요. 크림치크도 되고 립으로도 되는?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메이크업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아이라인 가이드랑 좀 점막 채워주기도 너무 좋고 아이라인은 막 엄청 화려하게는 안 할 거고 무화과 메이크업을 하는 분들을 딱 봤을 때 아련, 몽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무화과 메이크업 하면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해요. 상큼하진 않잖아, 무화과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라인도 너무 처지지 않게 보시면 이 아이라인을 그릴 때도 끝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다 채우지 않을 거고 일자로 살짝 먼저 빼준 다음에 오늘의 느낌은 밑으로 가다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눈꼬리를 이번에 좀 길게 빼줄 거예요. 언더도 살짝 해줄 거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길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삼각형을 메꿔주듯이 채워주면 됩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4호 멜로우. 제가 쓰던 컬러들 막 헤이즈나 더 붉은빛 나는 그런 컬러들보다는 존재감이 되게 은은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무화과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부터 이것도 라인을 다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윗라이너랑 언더라이너가 만나지 않고 살짝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꼬리를 이렇게 내려서 그린다고 쳤을 때 끝나는 부분부터 뒷부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눈동자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뒤에 내장된 브러쉬로 살살 스머징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 브러쉬에 이 컬러랑 섞어서 투쿨포스쿨 라이너 그려준 부분을 따라서 스머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연출이 됐고 이끼 컬러를 살짝 얹어줄게요. 이거를 눈을 뜬 채로 쌍꺼풀 위쪽에 보이게 약간 하이라이팅을 이제 이걸로 주는 거지. 아니 이거 되게 평소에 하고 다니기에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게 눈을 뜬 채로 이 위에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되게 부담스럽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바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 위에도 펄을 살짝 얹어줘야겠죠? 이 이끼 컬러 얹어주는 라인을 따라서 양쪽으로 살짝 퍼지게 톡톡톡톡 찍어주면서 발라줄 거고 이거 발라주니까 진짜 초록빛이 조금 더 올라와요. 눈 밑에는 붉은기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엠버 컬러 이게 엄청난 핑크 펄이거든요? 색감이 살짝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다가 되게 촉촉한 타입이구나. 발색이 하이라이터 하듯이 되게 물들듯이 돼요, 지금. 엄청 세지는 않네. 아이라이드 릴리바이레드 9to9 서바이벌 펜라이너 내추럴 2호 애쉬 브라운 요거 쓸게요. 물탄 듯한 컬러라서 딱 아이라인 그려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점막 채운 부분 따라서 한번 싹 그려주고 눈 뒷부분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뭐 쿠팡에서 구매한 거고 모양 자체가 좀 틱톡 재질로 나 있는데 모의 컬러감도 되게 연하고 대도 투명되어가지고 딱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붙여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저는 요즘에 속눈썹 붙일 때 눈동자 시작하는 요 부분부터 딱 뒷부분까지 붙여주면 분위기 있어 보이는 오묘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주고 있고 속눈썹 붙일 때 생략을 하는 편인데 속눈썹 붙이는 과정도 궁금하다고 해주셔서 오늘은 한쪽 눈 정도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속눈썹 붙이는 과정을 제가 영상에서 생략하는 이유가 속눈썹 붙이는 게 되게 거울 없으면 붙이지 못하는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거울을 아래다가 두시고 풀을 이렇게 묻혀서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붙여도 되지만 좀 저처럼 속눈썹 붙이기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눈 밑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점막에다 붙이면 안 돼요. 눈동자 딱 시작하는 중앙부터 붙여줄게요. 여기부터 해서 딱 이렇게 배에다가 붙여주고 내 속눈썹이랑 찝어서 같이 이렇게 밀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 별로다 속눈썹.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다가 속눈썹이 바뀌면서 생략이 자꾸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오늘은 별로 패스할게요. 요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제 눈이 평평한 편이 아니라 조금 튀어나온 편이거든요. 뭔가 그래서 넓은 속눈썹들이 좀 떠보이는 것 같아서 요렇게 좀 좁은 거 그냥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눈 중앙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조금 말려준 다음에 각도 조절. 그러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속눈썹 붙이는 이 쪽집게도 사실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커브로 된 뾰족한 집게가 제일 붙이기 쉬운 것 같아요. 속눈썹 끝과 끝이 만나게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 쓸 때는 좀 초보자분들이 쓰기 되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손이 진짜 많이 가기는 해요. 안쪽에다가 붙여줬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눈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이면서 좀 트여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가닥은 그렇게 하고 뒤에 두 가닥은 속눈썹에 이렇게 좀 넣어줄 겁니다. 눈매가 좀 올라가 보이죠? 그렇게 해주고 맨 뒤에 거는 이 눈썹 위에다가 아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휘의 제이컬링 마스카라 롱 앵컬 이걸로 눈 밑에 있는 이 속눈썹들을 최대한 다 발라주고 가닥가닥 모아서 여러분 제가 속눈썹 붙이다가 갑자기 저희 친오빠한테 영상통화가 와가지고 지금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멈췄거든요? 저희 오빠가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조카가 생겼어요. 이제 갓 7일 된 조카예요. 진짜 영상통화가 걸려올 때만 마음껏 볼 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 속눈썹을 붙이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냥 언더 속눈썹은 그냥 부족한 부분만 붙여줬는데 거의 안 붙였고요. 이렇게 한올한올 심어주듯이 마스카라 해준 다음에 여기 눈 끝에다가 릴리바이레드 애쉬 브라운 컬러로 이 끝부분에 그냥 이렇게 좀 깊이감 있어 보이게 좀 눈을 좀 확장시켜줬거든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해줬고 조금 오묘한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딥로즈로 언더 부분 위에다가 약간 색을 얹어줄게요. 여기 위에도
끝부분 위주로 약간 오묘한 느낌이 나게 정말 가볍게 지나가주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이렇게 좀 은은한 느낌으로 이제 딱 해줬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쿠션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두드려서 진짜 딱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대망의 코! 글로우 쿠션들은 이런 코 요철이나 모공이 커버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오 괜찮구만. 요철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쿠션을 발라줬을 때 지저분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요철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제가 지금 요철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막 부각되고 이러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요철을 싹 메워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무난무난하다 정도? 그래도 괜찮네. 픽싱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이 모공과 피지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이 코 밑에 그림자 진 부분이 조금 있으면 얼굴이 되게 길어 보여가지고 이 팔자 부분부터 위쪽으로 살짝 한 겹 더 덮어서 컬러감을 좀 밝게 해서 그림자를 커버를 해줄게요. 퍼프랑 궁합이 좋네. 퍼프가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제형이랑 잘 어울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얼굴에 잘 밀어서 뱉어내어주는 퍼프라서 이런 광연출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딱 발라줬으면 또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다들 아시죠? 이 입 밑에 부분이랑 이 얼굴 외곽 부분 광이 많이 나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먼저 해주고 크림치크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볼 안쪽으로는 안 넘어올게요. 쿠션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요철 정돈이 좀 깨끗하게 안 된 상태에서 얹으면 요철이 조금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올 것 같긴 해요. 뭔가 요철을 싹 밀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 이글립스의 리벤치크 글로우밤 1호 리플렉트 컬러예요. 무화과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진해 보이는데 이렇게 얹으면 상당히 채도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눈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좀 찍어서 퍼트려주듯이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앞쪽으로 끌고 와서 이게 또 리벤치크잖아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이런 광이 연출이 좀 잘 되고 덜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션이랑 딱 같이 썼을 때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이글립스라는 브랜드가 저도 시딩으로 받아서 이제 처음 써봤어요. 근데 블러셔를 너무 잘하더라고. 이 리벤치크 말고도 좀 촉촉한 타입의 치크를 받았는데 그 치크가 진짜 너무 예뻐요. 뭔가 피부에 진짜 물들듯이 그렇게 연출이 되는 치크여서 여기 브랜드 잘하네 생각을 했는데 많은 코덕분들이 이미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눈썹 윗부분이랑 눈 윗부분 연결시켜주고 이게 또 리벤치크라서 조금 찐덕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얘로 발라준 다음에 이따가 파우더 해줄 부분은 또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바르는 거랑 확실히 좀 다른 게 손으로 발랐으면 진하게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치크 바를 때는 퍼프로 하는 게 좀 균일하게 발리기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얼로 코 끝에도 쉐이딩을 이따 할 거지만 쉐이딩을 할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이 코 옆부분 제가 요즘 빠진 이 부분 눈 앞부분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해주고 끝에도 살짝 물들여서 퍼지듯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퓨의 더 퓨어 캔디 워터 치크 갓 구아바 컬러인데 물든 것처럼 연출이 되는 치크인데 이게 맑은 느낌이 위에 올라오니까 더 뭔가 이 분위기가 좀 사는 느낌? 이게 섞어야 확실히 좀 예쁜 것 같아. 파우더로 이 외곽 부분 한 번 더 여기를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이 팔자 부분 그리고 코 옆부분 쉐이딩 할 부분. 쉐딩은 이거 써줄게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뉴트럴 브라운. 이 컬러 위주로 써주겠습니다. 코 쉐딩은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느낌으로 그냥 코 짧아 보이는 느낌으로 핀터레스트 감성. 이 끝에를 해줘야 돼. 그럼 엄청 짧아 보여요. 그리고 콧대를 다 이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 부분 위주로. 이 부분 위주로. 이 눈 앞부분을 잘 살려줘야 이쪽이 음영이 들어가야 코가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쪽은 그냥 컬러감 자체가 은은하게 이어지도록 연결 연결. 그리고 이 코 옆부분이 콧볼이 너무 음영이 없는 느낌이라서 되게 톡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여기 또 살짝 털어가지고 한 번 정도만 눌러줄게요. 이 인갱 여기 코 끝 이 부분 저는 여기를 꼭 해줘야 돼. 진짜 저는 이 입술 라인 쉐이딩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인중을 길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안부도 굉장히 짧아 보이면서 약간 입술이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어서 수진님 보면은 이 인중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딱 사람을 봤을 때 어? 이 사람 되게 입술이 매력있다. 이 하관이 매력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턱을 진짜 이렇게 삭제시켜줘야 돼. 샵에서 저 쉐이딩 해주실 때 이 턱을 그냥 아예 뭔가 만들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려주시거든요, 그림을. 근데 진짜 사진 찍을 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없는 사람처럼 나와. 소멸 쉐이딩법이야, 소멸 쉐이딩법. 이 안쪽에 진짜 일자로 찍 그어놓고 그다음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사진 찍을 때 완전히 그냥 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구렛나루 잘 해줘야죠. 앞머리는 어떻게 아직 할지 생각은 못했지만 일단 모르니까 외곽 한번 정리해주고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호 시원우드 이걸로 살짝 이 애교살에 입체감을 조금 살리면서 펄감을 좀 넣어줘야 메이크업이 좀 더 아련아련해 보일 것 같아요. 이걸로 과하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면서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해줍니다. 투크 피스 오브 팩케이크 펭글리터 코지 베이비 얇게. 오,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요 멜로우 컬러로 눈 밑에 라인을 한 번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눈 끝에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 립은 AOU 블렌딩 립패슬 04 시멘트 컬러로 립을 확장을 시켜주고요. 확장을 시켜줄 때는 구각을 다 채워주지는 않고요. 끝나가는 중앙 부분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일단 이렇게 확장을 시켜줘요. 나머지 자연스러운 건 블렌딩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확장이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 구각을 채워줄 때 이 밑에 입술이랑 이어지게 구각을 채워주면 이질감이 엄청 많이 들고 좀 입술 주변에 누가 봐도 동그랗게 그린 것처럼 정말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각 윗부분을 내 입술 안쪽 선이랑 이렇게 이어지게 음영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뒤에 있는 이 내장된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좀 풀어줍니다. AOU 립펜슬이 진짜 좋은 게 이 브러쉬가 내장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자연스럽고 좋은데 약간 그 컬러감을 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클리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발색이라든지. 근데 AOU는 대신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장점. 에뛰드 베이스 앤 오버 립펜슬 핑크 베이지 이걸로 수채화처럼 물들인 것 같은 연출을 해줄 건데요. 요거는 또 좋은 게 제가 에뛰드 요 라인을 너무 좋아해요. 이 뒤에 이런 스펀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스머징을 해줄 때 아주 아주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또 무화과가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으로 퍼지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에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해요. 입술 산 위주로 칠한 다음에 이 스펀지로 이렇게 경계를 없애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게 되면 김치국물 묻은 것 같고 마라탕 먹고 입을 안 닦은 것만 같은?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위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자 그렸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좀 이질감이 들지 않게 연결해주는 정도로만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와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딱 들어갑니다. 봐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잘못한 건데 여기랑 되게 차이 나죠?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진짜 엄청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입술 중앙 부분은 최대한 이 오버오버한 느낌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요. 립은 제가 오늘 이거 두 개 쓸 건데요. 에스쁘아 꾸띠르 립틴트 글레이즈 핑키 로우키 이 컬러를 써줄 건데 약간 웜한 느낌이 나는 그런 베이스 컬러거든요? 근데 보시면 진짜 은은하지 않아요? 가을에 쓰기 좋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미지근 멀멀한 컬러인데 이 에스쁘아 립들이 다 썼을 때 과한 광택감도 아니고 뭔가 제형감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베이스 컬러로 썼을 때도 그 어떤 립들이랑 다 잘 어우러져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이 립 라인들이 다 가벼워. 그래서 입술에 밀착도 잘 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딱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 립 브러쉬로 외곽 부분을 흐릿흐릿하게 좀 닦아가면서 아니 이것만 발라도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쁜데 뭔가 제가 발랐을 때는 얘 하나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밀크터치 안에 이렇게 발라주고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뭔가 이 립 주변을 차라리 이런 베이스 컬러로 좀 덮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랑 이 컬러를 좀 이렇게 붓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입술 외곽 부분을 좀 눌러주겠습니다, 컬러감을.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입술 주변을 이런 파우더 타입 섀도우로 좀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묘해져요, 입술 컬러가. 이게 립을 바르기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로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딱 연출되거든요. 되게 오묘해졌죠. 과하지 않고. 나머지는 립브러쉬로 좀 이렇게 정돈을 해줄게요. 얼굴 약간 이런 광감을 좀 살려주면 끝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글로우 스틱인데 뭔가 이렇게 물찬 듯한 광이 딱 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살짝의 펄감이 또 들어가 있어서 엄청 심심해 보이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 코끝 부분이랑 콧대 부분, 앞볼 부분 위주로 살려줄게요. 블러셔를 너무 이렇게 영역을 넘어가지 않게. 이게 터치를 많이 할수록 베이스가 벗겨질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큐에 끝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영역을 미리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어머, 너무 예뻐. 이 스틱이 투명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펄감이 또 돌아가지고 뭔가 입체적인 연출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스틱입니다. 아까 써줬던 이 아이라이너로 점을 좀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또 스타일링을 또 맛깔나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다 완성했고요. 약간 제가 머리 스타일을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메이크업 느낌 자체가 되게 오묘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살짝 뭔가 신경을 안 쓴 듯한 그런 오묘한 느낌의 머리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옷은 제가 원래 약간 무화과 컬러 상의를 입었었다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랑. 그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런 화이트 오프숄더 이렇게 입어줬고, 그러면 저는 이만 인트로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You've been terrorizing me, yeah, I'm always wrong. I knew you lost your mind when you dropped that bomb. Girl, are you crazy? Yeah, you must be crazy. I've been thinking lately, it's you.